MB정부 4대강 사업으로 녹조라떼, 독조라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최근 조사 결과 낙동강과 금강의 녹조 독소 마이크로시스틴 농도가 미국 음용수 기준의 3,900배, 미국 물놀이 기준의 200배를 넘었고 이 물로 재배한 쌀과 배추, 무에서도 프랑스 생식 독성 하루 허용량 기준의 10배가 넘게 검출됐습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청산가리라고 불리는 시아나 칼륨의 100배 이상의 독성을 가지며 간질환, 생식계 질환, 신경계 질환 등을 일으키는 위험물질입니다. 4대강 녹조독성 오염 종합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해 종합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 즉각적인 녹조독성 오염 실태조사 실시, 농업용수 공급 기준과 농산물 잔류 기준 마련을 촉구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당선인은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폐기하고 MB정부의 4대강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4대강 재자연화를 하면 무조건 농업용수 공급이 안 될 것처럼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를 개방하더라도 치양수장 시설 개선을 통해서 충분히 안정적으로 물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지속 가능한 물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녹조 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4대강 재자연화는 더 늦기 전에 이뤄야 하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MB정부의 4대강 주기기를 계승할 것인지, 국민의 건강을 지킬 것인지 결단하십시오.